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호주에서 둘째 날이 밝았는데요. 자, 여기 허팝 택배 상자 지금 가지고 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 만나는 친구가 허팝 택배 2탄 첫 번째로 받는 사람이 돼요. 네, 첫 번째 1등이라고 할 건 없지만, 네, 첫 번째로 받는 사람이고요. 빨리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멜번 지하철역입니다. 네, 지하철역이 뻥 뚫려 있어요. 여기 지하철역 맞죠? 뛰어들면 네,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이 참 안전하게 맞죠?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잘 되어 있는 겁니다. 호주에는 트레인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죠.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호주에서는 트레인이 뛰어들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네, 호주의 지하철역은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맞죠? 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좀 안전하게 만들어진 곳도 있고, 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긴 해요. 한 번 더. 가. 네. 서든 코스가 입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였지? 스시롤. 스시롤? 그 안에 든 거. 하! 테리야끼 치킨. 테리야끼? 아니, 괜찮아. 빠밤. 그럼 그러면 배달 갔다가 공항 가는 거야? 네. 근데 몇 시에 집에서 나가야 돼? 그 시간에? 12시 반에서 1시? 아, 근데 이제 나가야 돼? 네. 아니, 밥 먹이라고. 근데 삼겹살 있지? 이거 넣어서 김치찌개 끓여서 내일 점심 먹자. 친구의 친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얘 그거 봤네. 유튜브에서 지금 앞에 보이는 형이야? 요셉이요. 요셉이 형이 또 잘했어. 잘했어. 딱 불만 좀 내가지고 딱 주방은 별로 안 좋게 나와. 아, 이거 좀 치워. 이거 치워. 이 찌든데. 원래 호주에 이렇게 비가 안 오는데 지금 비도 오고 안개도 끼고 장난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새로운 멤버들이 와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네, 형. 네, 저를 아는 사람이에요. 네, 호주에서 저를 아는 형이 한 명 왔고요. 여기는 네, 누나 분이 왔어요. 멜번에서 와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친구 만난 거. 그럼 달콤한 얘기 말고. 이거 이술 하나 퓨어 블론드 이거 먹으러 왔어. 이거 벌써 한 6병 먹은 거 같아. Hello. Hi. 지금 멜번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네, 멜번 길거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 캠코더로 물어볼게요. Excuse me, how was footy today? Yeah, was it? Yeah. Was it good? Yes.
Yeah. I mean, not bad. We're introducing the footy to Korean people. What is this special about Melbourne? Like, if you Melbourne to introduce to the Korean people. Can you recommend anything about Melbourne? Museum. The G, on the tram, on the bus, on the... The best thing about Melbourne are the laneways. Just for this interview. So this is just, you're just walking around asking things, that's right. 잘 가요. Yes. Thank you. Thank you guy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Have a good night. Yeah.